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언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말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가 가진 지혜로 인해 큰 유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또한 잠언 저자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큰 유익을 얻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될 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한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이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재앙과 파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귀하고 소중한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사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